첫 번째, 일하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사실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적인 여성의 자기 성취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명수, 그 퍼센테이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엄마들의 고민이 내가 지금 일하면 이거 우리 애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내 커리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 커리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고민할 때가 우리 아이한테 그럼 어떤 영향을 줘? 이 고민을 하는데 요 커리어는 각자 좀만 생각해 주시고 엄마가 일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일단 워킹맘은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적다 보니까 좀 어렸을 때 좀 정서적 발달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불리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 우리 워킹맘 분들은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다시 불안하시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네. 그런데 또 워킹맘이 밖에 나가면은 뭘 가져옵니까? 일하면은? 돈이요. 돈을 가져오면 돈 잘 버는 엄마 최고. 돈을 가져오면 좀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나으려나? 네, 그러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워킹맘이냐 전업주부냐는요 결국은요 일을 한다는 거는요 나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우리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은 늘어나는 시간과 소득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시간과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네,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엄마가 내가 회사를 가서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엄마의 육아 능력 혹은 엄마의 업무 능력에 따라 이 효과가 달라집니다. 엄마가 업무 능력이 높아요.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 네. 시간을 희생한 대신 돈은 확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은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시간 대비. 그런데 어쨌든 간에 A 입장에서는 돈이냐 아니면 시간이냐 이게 이제 이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부재 시의 활동. 아이가 뭘 하는가?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러 나갔을 때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어? 어디 가서 뭘 하느냐?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디가 있나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거나 할머니 댁 맡겨지실 수도 있고요. 어디 맡겨놓고. 네. 미국에는 베이비시터 그렇죠. 네. 베이비시터 굉장히 오셔서 네네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린이집의 그 퀄리티, 어린이집의 질이 또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양질의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육아 능력이 높으면은 어린이집보다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육아 능력이 또 나쁜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린이집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가 아이의 특성이에요. 아이의 특성.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ADHD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별도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에 있을 때 엄마가 집에 있을 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엄마가 좀 더 케어를 해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커가는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러냐면 남자애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래요. 장난꾸러기, 말장꾸러기. 남자가 문제예요. 네. 여자들이 얌전하게 잘하는데 남자애들은 막 이러니까 그때 엄마가 딱 잡아주면은 남자애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렇구나. 워킹맘과 전업주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죠. 뭐 삶에 대한 가치관도 굉장히 다르고 뭐 일에 대한 성취도 굉장히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워킹맘의 아이와 그다음에 전업주부의 아이를 단순 비교하면요. 이게 엄마가 워킹맘이냐 전업주부냐에 그것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아니면 엄마의 때문인지. 다른 것들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사회실험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은 조건의 능력이랑 뭐 유전자랑 뭐 환경이랑 다 똑같은 사람이 정말 그 하나의 변인만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 실험이 거의 없지 않나요? 완전
경제학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아니요. 네네.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의학에서는요 이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린다든지 중병에 걸렸을 때 뭐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말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다 그렇게 실험을 해갖고 코로나 백신 개발하듯이 딱 이렇게 해서 말해주는 건데요. 사회실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렵지만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높여준다면은 더 나은 삶을 사는가 아이들한테 더 좋아지는가 할 때 정말로 제비를 뽑아서요 특정 집단한테 정부가 좀 더 정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회 실험이라고 하고요. 네. 그 사회 실험 기법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2019년도에 받으셨고요. 또 2년 뒤에는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역에 무언가 일을 벌릴 때 처음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 추세가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신 분들이 20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 그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진짜로 제비 뽑아서 사회 실험을 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다르게 도입이 돼서 그 추세가 달라지는지를 보는 연구를 계속 소개하려고 해요. 보시면요 노르웨이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은가 일하는 게 좋은가 강제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네. 노르웨이에서 뭘 했냐면요 유치원을 엄청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노르웨이도요 다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요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요 어린이집 등원율이 거의 0%였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1995년이 되니까요. 60%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 이상이 이제 가기 시작했네요. 우와. 네,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지역별로 굉장히 도입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서 1977년에 태어났는데요. 만약에 그때 만약에 막 지어졌으면은 운 좋게 어쨌든 유치원을 많이 간 거고요. 네. 똑같은 해에 태어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태어났으면은 못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의 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린이집을 확충했더니요 아이들의 교육 연한이라든지 대학에 갈 확률이라든지 소득이 다 상승했어요. 아 유치원을 보내니까요. 유치원을 보냈더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 그러면 전업주부 하는 것보다 유치원 보내고 워킹맘 하는 게 더 나으네? 이런 결론을 이제 처음에 딱 내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요 유치원을 공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보내면 손해 같죠. 그렇죠. 안 보내면 손해 같은 네. 거예요. 야 그럼 나 집에서 기르면은 나도 돈을 줘. 나도 집에서 기를 권리를 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가정 양육 수당이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아 집에서 키우는 사람한테도 돈을 지급해주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998년도에 만 3세 미만에 집에서 키우면은 75만 원 받고 이걸 안 받고 유치원에 보내도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끔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냐 아니면 75만 원이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랬겠죠.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3세 미만이면은 집에 엄마가 7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돌아올 확률이 생기는데요. 네. 만 3세가 넘어가면요. 이 제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만 3세이냐 아니면 살짝 넘어갔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 자체는 시험을 안 보죠. 3세 미만 애들은. 네. 그렇지만 얘네들의 형제 자매는
학교 가서 시험을 봐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를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자기 동생 때문에 엄마가 집에 들어왔어.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그랬을 때 그 형제 자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봤더니 형제 자매들의 성적이 올라가요. 집으로 돌아왔더니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더니 네. 성적이 올라갔네요? 다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약간 이상해요? 아까는 워킹맘이 나 때문에. 맞아. 근데 지금은 다시 좀 돌아왔더니 그게 더 낫다고?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잖아요. 둘 다 뒷받침이 되네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자, 60% 보냈을 때 평균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엄마의 양육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들은 약간 손해를 본 거죠. 아... 가정양육 수당을 도입하니까 아, 나는 안 보내고 내가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엄마들 어떤 엄마들이겠어요? 그 교육에 대한 좀 관심도 많으시고 네. 그런 분들이 그래도 내가 키워보겠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죠. 열이 있는 사람들. 넘치는 분들. 네. 에너지도 좀 있고. 네. 교육 내가 시킬 거야. 이런 분들이 양육 능력이 높은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애들을 다시 집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손해봤던 애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었냐. 모두 다 유치원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모두 다 유치원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누가 선택했죠?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제일 잘 알아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공교육의 교육을 다 같이 받는 게 얘한테 더 좋을 건지 네. 아니면 그냥 1대1로 네. 내가 케어를 하는 게 더 좋을지는 부모님이 제일 잘 부모님이 잘하는 굉장히 거죠. 잘합니다. 어땠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아이 상황을 봐서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요 2000년대 이후에 마치 노르웨이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요 유치원 어린이집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2019년 자료인데요 어린이집 취원 비율이요 그러니까 1세 미만은 20% 그런데 1세와 2세는요 80% 90%가 갑니다. 거의 다 보냈네요. 거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노르웨이의 60%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네. 80, 90%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요. 2023년 전에, 2021년에요. 0세나 1세나 2세일 때 내가 시설에 보냈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나라에서. 자, 만약에 시설로 보내면요. 돈을 따로 받지는 않지만요. 그 시설비가요. 0세는 75만 원 보조, 1세는 66만 원 보조, 2세는 55만 원 보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에서 키운다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받아요. 얼마 안 주네요. 아, 그러면 네. 보내는 그런...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야, 돌로 가서 77만 원 보조해서 가고 가면은 나 몸도 훨씬 안 힘들고 그런데 내가 20만 원 받자고 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왜 영세는 그나마 적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 지금 돌도 안 지난 애를 어떻게 보내?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 이래서 이게 그나마 영세가 낮은 거지 1세, 2세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런 보조금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었죠. 아, 그럼 똑같이 해줘야 되네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다고 보는 공평하게 거거든요. 공평하게 하려면 네. 그냥 보내지 않는 집에서 이제 육아를 하는 분도 적에 맞는 정도의 수당을 줘야 네.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이제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야, 우리도 집에서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 이러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맞아. 우리 애도 자꾸 보내게 되잖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개편을 했습니다. 시설로 가면요. 51만 원 보조, 보조금액이 약간 줄고요. 대신 19만 원 줍니다. 합치면 70만 원이 됩니다. 집에 있으면 70만 원 그냥 받습니다. 똑같아졌어요. 두 번째, 시설로 한 살 때 45만 원 보조하든지 아니면 35만 원 받든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1세와 2세에 그 유치원 취약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지금 그 비율이 확 바뀌겠네요. 그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비대칭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모두 다 시설로 보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존의 연구를 봤더니 본인이 결정하는 상태가 되어야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이 출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출산 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교사는 되게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육아휴직 썼다가 돌아온 거 예, 가능하죠. 자, 육아휴직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 보면은 엄마가 직장 여성이냐 그렇지 않으냐 전업주 분야의 효과를 또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육아휴직이 굉장히 더 좋아지면 육아휴직이 더 제너러스해지면 엄마가 집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오스트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90년 7월 1일생부터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7월 1일생. 그럼 6월 30일생은 혜택을 못 받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한 그 차이로. 이제 모범생들이 되셨네요. 경제학생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무슨 차이가 있냐. 또 비교 실험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7월 1일생은 육아휴직을 쓸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육아휴직의 효과만을 측정해내는 거죠. 다른 건 다 비슷해요. 6월 30일생이나 7월 1일생이나. 그렇죠. 그런데 그 제도 때문에 엄마가 집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봤더니 나중에 애들이 15세 됐을 때 15년 뒤를 따라갔더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스코어 그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의 성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또 딱히 변화가 없네요. 네네. 여자애들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만큼 남자애들이 케어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랬던 것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거는요. 대졸 엄마였을 때는요. 자녀의 성적이 또 상승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고졸 엄마는 하락했어요, 오히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하락했어요? 네, 고졸 엄마는요. 똑똑한 엄마랑 함께 오래 있는 게 더 좋다는 말인가요? 그런 거거든요. 좀 슬프긴 하죠. 그런데 엄마의 양육의 질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뭐랑 대비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랑 대비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졸 엄마가 고졸 엄마보다는 양육의 질이 좀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 간 거보다 대졸 엄마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고졸 엄마는 그렇지 않았더라. 네, 좀 씁쓸한, 네, 비슷한 결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를 이번에 한번 날아가 볼게요. 노르웨이는요, 1977년 7월 1일생부터 육아휴직이 4개월이 늘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고등학교 중퇴율이 감소하고 30세 됐을 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낮춰.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요. 육아휴직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쓸지 안 쓸지. 쓸지 안 쓸지. 얼마나 쓸지 내가 정하잖아요. 우리 자식은 내가 또 굉장히 잘 알거든요. 내 자식을 가장 잘 아는 거는 24시간 보고 있는 부모가 제일 잘 알고 그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나라는 그 결정을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 거죠.